안녕하세요, 오드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요. 바로 제가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썼던 액세서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잘 썼던 케이스, 여러분들이 요청 많이 해주셨던 키보드도 있고요. 애플 펜슬 1세대와 2세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실리콘 케이스들도 한번 제가 추가로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품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한번 제가 어떤 것들을 사용해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리뷰를 했었던 펜슬 케이스나 그리고 아이패드 케이스 중에 지금 없는 제품들이 꽤 있어요. 제가 이사를 오면서 전 집에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것들 위주로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요거는 프로 2세대 10.5인치 제품이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요 제품. 요거 랩시 마카롱 케이스인데 제가 요거 단독으로 리뷰한 적도 있을 거예요. 요거 찾아보시면은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에 스마트 커버까지 같이 되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장착하고 여기 옆에 펜슬을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좀 애플 펜슬 분실 위험 없이 잘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스마트 커버 기능까지 되니까 외출할 때딱 간단하게 가지고 다니기 좋은 세팅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 보는 용도로 세워둘 수도 있고요. 필기하는 모드로 세울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제품인데 다만 가격이 살짝 있는 편이라서 내가 케이스 딱 하나 써가지고 진짜 오래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것도 프로 2세대 케이스인데요. 굉장히 색깔이 예쁘죠?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쉽겟에서 구매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약간 플라스틱과 하드의 중간 정도의 그런 질감으로 굉장히 좀 유연한 제품이지만 이런 테두리 부분은 조금 단단해가지고 잘 커버가 되고 여기 보시면 안에는 이렇게 스웨이드 질감으로 돼 있어서 제품 스크래치로부터 조금 보호가 되고요. 그리고 케이스를 씌우게 되면은 여기 옆면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키보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커버예요. 이렇게. 후면 질감도 매끈매끈한 그런 느낌이라서 먼지 같은 것도 많이 안 붙고 우선 색깔이 되게 예뻐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집에서 가지고 온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이렇게 벗기는 것도 굉장히 쉽게 벗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그냥 케이스에 이거 펜슬 홀더를 제가 부착을 한 제품이에요. 원래 세트는 아니고 이렇게 따로따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진짜 제가 막 들고 다닐 때 자주 사용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뒷부분은 이렇게 반투명한 느낌의 케이스로 되어 있고요. 앞부분은 스마트 커버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요거를 제가 또 주구장창 썼던 이유는 끼웠다 벗겼다 하기 정말 편해가지고 자주 썼거든요. 이렇게 착용하면은 뒤에 커버 모습은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런 반투명한 느낌이 되게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걸좀 선호하는 편이고 케이스를 덮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애플 펜슬을 꽂아서 보관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원래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제품인데, 제가 지금 요거 홀더를 붙여놔가지고 그렇게는 못 쓰고, 이렇게 필기하는 각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안쪽도 이렇게 스웨이드로 돼 있어가지고 액정 스크래치 같은 것도 잘 보호해주는 그런 제품이고, 되게 가볍고 라이트하게 들고 다니기 좋은 제품이라서, 이것도 많이 사용을 했고,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이에요. 이것도 제가 저번 쉽겟 영상에서 올려가지고 진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던 그런 키보드인데요. 이렇게 블루투스 키보드 겸 케이스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타오바오에서 직구를 한 거고, 타오바오에서 구매했을 때는 2만 원대였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가성비 괜찮은 제품이라 가지고 케이스에 이렇게 아이패드를 거치를 해주시고요. 여기 전원 버튼이 있어서 전원 켜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5핀으로 충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원을 킨 다음에 블루투스에서 키보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는 애플 펜슬을 꽂을 수 있는 홀더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키스킨까지 같이 와가지고 진짜 뭔가 노트북 키보드처럼 이렇게 깔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환성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보시면 이렇게 켜지고요. 여기에 있는 버튼으로 어둡게, 밝게 이렇게 설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타이핑 하는 것도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캡스락 키 누르면은 환영 전환도 가능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키보드를 화면에 띄울 수 있는 버튼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버튼도 나오고, 그리고 재생, 일시정지, 다음 곡, 이전 곡, 이런 것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끄거나 키는 것도 가능하고, 작게, 크게도 가능합니다. 타고나는 소리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키스키는 떼고 한번 소리도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 라이트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밝기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쁘죠? 그리고 이 화면도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필기할 때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 뭐 동영상을 볼 때는 이렇게 두고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거치 모드, 각도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대신에 단점은 키패드에 한글이 없고 영어만 있다는 거, 그리고 상당히 무겁다는 거, 진짜 웬만한 노트북 들고 다니는 그런 무게가 된다는 점, 그런 점이 단점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애플펜슬 1세대 액세서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붙어있는 거는 랩시 제품이에요. 이것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스티커처럼 돼 있어서 간단하게 붙이면 360도 다 보호가 되고, 방수, 또 생활기스에도 보호가 되고, 애플펜슬 1세대가 잡으면 조금 미끄럽거든요. 근데 좀 미끄럼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줘서 글씨 쓸 때 조금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실리콘 케이스가 제가 진짜 많았는데 전 집에 있어가지고 실리콘 케이스도 한번 제가 새로 구매를 해봤어요. 우선 요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실리콘 커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요거 장점이 진짜 끈적임 없이 이렇게 잘 떼어져가지고 좀 끈적이가 남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요 제품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3,5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자, 이렇게 끼워봤어요. 이거 색상이 우선 애프리콧 색상을 구매했는데 되게 예뻐요.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약간 살구 색상 그런 색이고, 뒤에 뚜껑도 잃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커버가 붙어있고요. 그리고 앞부분에도 이렇게 펜촉을 커버할 수 있는 실리콘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끼고도 펜이 써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번 써볼게요. 지금 케이스를 씌운 상태에서도 이렇게 써집니다. 진짜 이거 케이스, 이거 뚜껑을 끼우니까 소리가 안 나네요. 이거 펜 쓸 때 소리 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펜촉 케이스 끼우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 진짜 잘 안 나죠? 오, 되게 부드럽다, 이거. 좋은데요, 이거? 그리고 그립감도 나쁘지 않아요. 뭐 3,500원이니까 가성비는 되게 훌륭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색깔이 되게 마음에 들고,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모양이 있어가지고 필기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6,800원에 구매를 했고 오렌지 색상을 구매했어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요거는 가격이 조금 있어서 그런지 요런 설명서? 작은 종이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3개가 들어있어요. 오, 이거는 진짜 부드럽게 들어갔다. 보통 실리콘 케이스가 탈 부착이 조금 힘든 게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요. 아, 요거는 애플펜슬 충전하는 젠더 거기다가 이렇게 끼워놓고 잃어버리지 않게 보관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젠더가 없으니까 이거는 패스. 우선 색상 조합이 되게 깔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애플펜슬 2세대가 이렇게 굴리면 동그래서 굴러가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각이 져 있어가지고 굴려도 굴러가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품보다 좀 얇아서 되게 밀착감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각이 져 있으니까 잡았을 때도 어느 정도 그립감이 나쁘지 않아요. 대신 아까 제품이 조금 더 도톰해서 그립감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제품이 3,500원이었는데 얘가 6,800원? 6,800원이면은 조금 비싼 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빼면은 그냥 분리가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잘 잃어버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랑 애플펜슬 2세대 액세서리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제가 프로 2세대에서도 사용하지만 요거 스마트 폴리오 요것도 3세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정말 이거는 가격만 아니면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딱 붙여서 스마트 커버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키보드 거치 2단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전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딱 붙여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키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방수도 되고 이렇게 앞면과 뒷면 다 보호가 된다는 점에서 좀 여유가 되시면 이 스마트 폴리오를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영상에서 주구장창 소개해드리는 그런 케이스예요. 이렇게 스마트 커버가 되고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인데 이것도 프로 2세대 액세서리에서 소개해드렸던 거랑 같이 이렇게 반투명한 그런 느낌이고 이런 부분이 되게 조금 말랑말랑해가지고 벗기거나 케이스를 끼울 때 아이패드에 조금 무리가 덜 가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저는 선호를 하고 있어요. 케이스를 끼우면 뒷면은 이런 느낌. 반투명이라서 되게 고급스럽죠, 이것도. 이렇게 필기하는 모드로 거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영상 시청할 수 있는 거치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커버랑 강화 유리 필름이 세트예요. 뭐 살지 고민이신 분들은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사가지고 해결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프로 2세대에서는 종이 질감 필름을 사용했는데 약간 화질 저하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프로 3세대에서는 강화 유리를 붙여놓고 좀 선명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터치도 잘 되고 화질 저하가 없으니까 조금 눈이 좀 덜 피로한 느낌이더라고요. 다만 좀 불빛 아래서 빛 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살짝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좋은 점이 이렇게 위에가 뚫려 있어가지고 애플펜슬도 이렇게 충전을 하고 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탈착하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쉽게 가능해요. 그리고 다음은 이 젤리 케이스예요. 이 젤리 케이스는 보시면 모서리마다 이렇게 가드처럼 좀 도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패드에 착용을 하면은 뭔가 무적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떨어져도 굉장히 잘 보호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여기에 보시면은 충전 단자 부분이 되게 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플 펜슬을 이렇게 탁 붙이면 충전이 됩니다. 대신에 케이스를 씌우면은 충전이 안 되고 생펜슬일 때 붙이시면 충전이 돼요. 나는 뭐 이제 파우치에 넣어 다닌다, 스마트 커버는 필요가 없다, 대신에 뭐 뒷면 스크래치라든지 떨어졌을 때 좀 충격을 보호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케이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애플펜슬 2세대 실리콘 케이스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애플펜슬 2세대 실리콘 케이스고 제가 쿠팡에서 6,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색상은 핑크 컬러를 구매를 했는데요.
여기 본체는 핑크 컬러고 여기 뒷부분은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어요. 색깔 조합 이것도 되게 예쁘죠. 그리고 이것도 실리콘 케이스를 끼우고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좀 색감이 예뻐가지고 제가 지금 현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 애플펜슬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충전을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에 탈착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느낌이고 디자인이 예뻐서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6,800원. 이거 딱 하나 들어있어요. 6,800원. 왜 이렇게 비싸지? 비싸게 샀지? 한번 끼워볼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착용이 됩니다. 얘는 아까 거랑 다르게 뒷부분이 이렇게 한 번에 보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도 한번 실리콘 케이스를 씌운 상태에서 충전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충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리뷰했던 첫 번째 제품보다 조금 도톰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좀 왜 비싸지? 했는데 보면 볼수록 되게 깔끔하고 실리콘 느낌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생각보다 굿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구매한 거 이거 구디푸디 제품 2,5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뚜껑이랑 펜초까지 이렇게 다 왔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서 그립감이 되게 좋고 단점을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제대로 안 뚫려 있어요. 약간 이게 이렇게 옆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쏠려 있습니다. 요거에 딱히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립감은 가장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온 실리콘 팁을 이렇게 씌우면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실리콘 팁을 씌웠을 때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이것도 아까 2세대랑 비교했던 거랑 똑같이 굉장히 부드럽고 소음도 적은 편이에요. 대신 이게 마찰력이 조금 심해지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거는 별로고 글씨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하나 더 들어있는데 이것도 앞에다가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관할 때 끼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별로 잘 안 쓸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진짜 이것만이었으면은 이게 100점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는 제품 이거예요. 거치대인데 이거는 쿠팡에서 제가 8,84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지만 이렇게 실리콘으로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잘 안 미끄러지고 보시면 이게 되게 뻑뻑해요. 그래서 조금 무거운 제품을 올려도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거치하는 부분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실리콘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거치하면은 진짜 좋아요. 진짜 편해요. 이게 또 이제 맥북이랑 뭐 아이패드랑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가지고 되게 깔끔해요. 여기다 키보드 넣고 이렇게 타이핑하고 이제 마우스도 같이 사용이 가능하니까 진짜 노트북처럼 컴퓨터처럼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로 진짜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그런 질이 달라지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프로 11인치도 이렇게 거치가 가능합니다. 뭐 흘러내리거나 떨어지지 않죠. 요거는 뭐 밥 먹거나 간식 먹을 때 테이블에다가 딱 놓고 이렇게 밥 먹고 앉아가지고 막 뜨개질 하면서 이걸로 막 영화도 보고 그러면은 진짜 진짜 최고. 엄청 좋아요. 이렇게 가로 거치도 가능하고 또 세로 거치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충전도 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충전선을 뒤로 빼가지고 충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키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각도 조절해가지고 넣고 타이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도 조절도 진짜 미세하게 다 가능해요. 이렇게 심지어 수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조절이 가능하고 이 부분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원하는 각도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이패드 프로 2세대, 3세대 그리고 애플펜슬 1세대, 2세대 제품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오래 봐요. 안녕.